용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센티넬 구판 당구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센티넬 당구가를 파이널하고 후한 모형만 가지고 있고 원조를 산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박스, 수학무용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박스가 있습니다. 22cm. 얘가 센티넬에서 처음으로 나온 당구가거든요. 아마도 가크라비온 때쯤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엉성한 곳이 많아요. 네, 수학무용이 나오기 전에 나온, 그러니까 센티넬의 최초의 당구가죠. 그러니까 얘를 모델링해가지고 수학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은 수학무용보다 좋은 점이, 네,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라쳇이 달려가지고 딱 맞는 거. 이따가 제가 수학무용을 보여드릴 건데 뭐가 문제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그 외에 모든 게 다 단점입니다. 일단 허리 컬렁거리죠. 그리고 얘네한테 허리를 줬거든요. 허리가 돌아가게 해주는데 이거 허리가 통짜예요. 근데도 왜 센티넬을 샀냐, 리뷰하려고 산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뭐 리뷰하려고 산 것도 있고 겸사겸사 한번 만져보고 싶었어요, 원조를.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조금 헐렁이는 거 빼고는 만지고 노는데 손이 많이 가긴 해요. 그러니까 수학무용보다는 얘가 손이 더 가요. 얘가 가격이 지금 20만원대 초중반이면 살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많이 떨어졌는데 갖고 놀다 보면 기분이 좋기는 해요. 이게 손맛이 나쁘지가 않아.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이거 쇠. 아마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거 전 주인분께서 따제 튜닝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납개님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쪽 어깨가 되게 고질적인 게 많았어요. 그리고 하체도 그렇고. 예, 그리고 하체도, 예, 여기가 잘 깨지거든요. 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꽤나 괜찮은 애가 온 것 같아요. 예, 머리는 제가 귀찮아가지고 파이널 당구 갖고 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무용 머리를 껴봤는데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왼쪽이 센티넬, 오른쪽이 파이널입니다. 일단은 구분하기 쉽게 파이널에는 날개를 달아놨어요. 일단 얘는 허리가, 예, 뻑뻑하죠. 근데 이게 좀 잘 빠져. 어? 아 맞다, 지금 제가 이건 휴지 처리를 해가지고 안 빠질 거거든요. 아무튼 좀 잘 빠지고. 근데 사실상 이 센티넬 당쿠가의 가격을 떨궈 놓은 원흉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복제품 주제 원조보다 더 잘 만든 것 같아. 일단은 관절이 전부 다 쇳덩이에요. 그리고 어깨도 완전히 쇳덩어리죠. 예,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여기 있는 어깨를 원조에 이식을 한다고도 하셔요. 근데 얘네가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제가 한번 얘네 뼈대를 이식을 해보려고 해부를 해봤더니 이게 겉딱지는 똑같은데 속은 완전 다르더라고. 얘 같은 경우는 이쪽이 그냥 다 조인트 비슷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얘네는 그냥 쇳덩어리가 그냥 이렇게 막 껴져 있어. 예, 그래가지고 내구성은 진짜 완전히 넘사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중국 특유의 과유불급적인 뻑뻑함 때문에 가지고 놀기에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놀려면 얘가 좋긴 좋아. 그러니까 무조건 뻑뻑한 것만이 미덕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파이널 당쿠가하고의 비교입니다. 얘하고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리얼 컬러. 그 리얼 컬러까지 있으면 딱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센티넬 메타모포스 중에서는 당쿠가를 제일 잘 만든 것 같아. 그라비온 시리즈가 있잖아요. 뭐 갓그라비온도 있고 솔그라비온도 있고 이번에 나올 가시그마 그라비온도 있는데 얘네들은 합차고 나서 진짜 움직임에 제약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진짜 얘네들은 가지고 놀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합체 후에 사후 관리가 너무 좋아요. 센티넬 징계타워의 크기 비교입니다. 예, 진짜 라이오봇 주제의 징계타는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 자, 오늘은 센티넬에서 만들었던 단쿠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디자인은 그냥 얘네가 깡패인 것 같아.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센티넬 욕을 진짜 많이 하면서도 센티넬 제품이 가장 많거든요. 예, 원래는 반다이 제품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점점 센티넬이 앞질러 가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대중의 센티넬, 그리고 얘네가 넘버원인 것 같아. 카카로트, 네가 넘버원이다. 그럼 용자 아니었습니다.